자, 이제 삭제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삭제 기능. 삭제 기능 마무리할게요. 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자, find by id라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찾는 겁니다. 이게 yg settings에서 자, 요게 뭐냐면은 네, 전체 wise saying에서 반복문 다 돌려요. 하나하나 다 꺼내서 입력된 아이디랑 요 아이디랑 같으면은 찾았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요. 찾은 다음에 wise saying에서 네. 여기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 array list에서 요 array list에서 얘를 삭제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ID 입력된 ID와 일치하는 명언 객체 찾기 뭐야? 찾은 명언 객체를 리스트에서 제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삭제죠. 해볼게요. 네, 등록 1122 등록 3344 그다음에 목록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삭제 물음표 하고서 아이디는 2 내가 지금 6단계 하고 있죠. 6단계 요 말을 빠뜨렸어요. 다시 등록 1122 등록 3344 삭제 아이디는 2 그다음에 목록 다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3번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네, 이번에도 뭐 삭제 아이디가 1인 거 목록 해보면은 삭제됐죠. 여기서도 삭제 아이디는 3. 목록했을 때 없어요. 등록하면은 참고로 한번 삭제된 그 녀석은 그 등록할 때 재활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번이 맞는 거죠. 됐습니다.